아침에 수확한 3만 원인데요. 닦아야 돼, 물에다가. 이것을, 뭐, 이 3만 원은, 뭐, 농약이나 이런 것도 전혀 뭐, 한 번도, 결혼도 한 번 안 하는 거기 때문에, 굳이 뭐, 그냥, 증명지역이라 먼지도 안 써요. 미세먼지도 없고 해서, 그냥, 물질 한 번만 닦아주는 거예요. 그리고 흐르는 물에 닦아주세요. 저번에. 하나하나 좀 잘 닦아주세요. 지금 뭐, 혹시 흙이나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? 네, 있을 수 있습니다. 거의 별로 안 나오네. 야, 이제 그 용기에다가, 유리용기에다가 저장할 거니까 플라스틱보다는 유리용기에다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. 이렇게 으거지으로 약간 난 이제 간장이 스며드는데 유리로 또 꺼내 모을 때도 몇 장씩 딱딱 꺼내 모으면 좋으니까. 큰 건 상당히 큽니다, 잎이. 그리고 장아찌용은 약간 좀 뻣뻣할 때 이렇게 처음에는 쌈용으로 이용을 하고 약간 이제 다 거의 성수 다 자랐을 때는 이렇게 장아찌용으로 하는 게. 자, 이제 그러면 그 간장 액기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우리 그 흔히는 그 진간장 간장이죠? 간장 1리터. 총량은 1.5리터로 만들 거예요. 간장의 양은. 그래서 간장을 일단 진간장을 1리터. 네, 1리터의 양을 넣고 만들고 그다음에 매실 액기스 하고 자두 액기스를 넣을 거예요. 근데 그 양을 조절을 위해서 우리 그 컵 일회용 컵으로 이 일회용 컵이 180ml 들어가니까 절반 그래서 조금 약 1리터 100ml 정도로 넣고 이 매실은 하동서 하동 매실이고 저의 고향인 하동에서 그 다음에 자두는 여기서 우리가 직접 생산한 단 자두예요. 이것도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. 2년 됐습니다. 2년 된 자두 액기스와 잘 좀 혼합을 해서 간을 한번 볼게요. 하동 매실로 만든 효모 효소액으로 지금 간을 보고 있습니다. 간은 적당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양을 바로 넣는 게 아니라 일단 한번 끓여서 그다음에 그 산마늘이 약간 좀 뻐시고 있기 때문에 한 집만 빼서 약간 뜨끔할 때 넣어서 만들어 줄 거예요. 자, 방금 아까 그 혼합한 간장을 끓여 왔거든요. 이제 약간 김이 나죠. 한 김은 빠졌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집만의 그 포인트가 바로 하동. 제 고향인 그 경남 하동은 그 감이 유명하거든요. 감이 유명해서 감으로만 액기스
식초를 만드는데 다른 건 아무 첨가물이 안 들어갑니다. 감 자체로만 삭혀서 식초를 만드는데 그 식초를 반컵 종이컵에 반컵만 붓겠습니다.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그 담아놓은 게다가 자, 볼게요. 1.5리터예요, 토탈. 좀 잠기도록 이렇게. 적당한 양이 딱 잠겼죠? 자, 이게 아예 숨이 살아있어가지고 이게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석 강에서 주선 보석을 이렇게 딱 눌러주면은 다 잠기죠. 그리고 이제 이틀 정도 이후에 산마늘에서 나오는 그 수분이 있기 때문에 이틀 정도 이후에는 다시 꺼내서 한번더 끓여서 똑같은 방식으로 끓여서 한김을 쫙뺀 다음에 이번에는 완전히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충해주면 그 군내도 안 나고 그리고 이게 먹어보니까 그 처음 맛하고 변질이 허전히 늦더라고요. 그래서 이 방식이 좋은 것 같아요.